진단 및 수술 위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관절 활액 낭염, 족관절 발목 관절 주머니 낭염, 그죠? 그리고 그 주위에 부유물, 유리체 또는 뽀짝뽀짝 튀어나온 골극 이런 것들을 왼쪽을 수술할 건지 오른쪽을 수술할 건지 왼쪽을 수술할 건지 양쪽을 할 건지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족관절 불안정성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로 이런 활액막염과 유리체 골극을 먼저 수술을 한 후에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또 이제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이거에 대한 표시를 하시고 기타 동반된 다른 질환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질환 외상을 이렇게 수술을 할 거다 어느 쪽을 할 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족관절 활액막염 유리체 골극 수술은 이런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 수술은 보시면 여기 발목 관절이죠. 발목 관절 앞에 보면 여기 아주 작게 이렇게 절개선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작은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랑 기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관절 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소잡기 같은 거라든가 이제 뭐칼 같은 거라든가 작은 걸로 이렇게 다 제거하는 그런 게 이제 관절경 수술이고요.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표시되어 있는 이제 화살표 이런 게 뼈가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크거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족관절 활액막염 관절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충돌증 혹은 발목을 뒤로 제끼거나 할때 뼈끼리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 사진은 뭐냐면 예, 발목을 안으로 꺾어서 찍었을 때의 엑스레이예요. 이렇게 발목 안으로 꺾었을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이렇게 앞으로 당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쑥쑥 당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자주 접질리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전하방 경비인대고요. 이거는 전반 종비인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전하방 경비인대. 이거는 전방 거비인대. 이게 종비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생기면 이 빨간 거두개 하나 두전 거비인대랑 여기 종비인대가 뜯어주세요. 여기가 제일 많이 뜯어지고 이거는 뜯어진 분도 있고 안 뜯어진 분도 있는데 여기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게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봉합 수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건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재건술이라는 건 남의 힘줄이나 본인의 힘줄이나 아니면 인조 끈으로 된 인조 힘줄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고, 이 녹색에 있는 것이 후 경비인대예요. 아니, 후 거비인대, 후방 거비인대. 근데 이건 잘안 뜯어집니다. 이런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보다 활액막염 절제술을 포함한 관절경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이 끝난 다음에 인대봉합술을 합니다. 그래서 활액막 절제술 및 골편 유리체 제거술은 어떻게 하냐면 관절경 삽입구 보통 두 개, 세 개를 만드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 두세 개의 길이가 1cm가 될까 말까 한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랑 수술 도구를 관절 내로 삽입하여 이제 관절 안을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활액막염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관절 내 골편이나 유리체나 골극이 있으면 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 병변의 위치나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관절경 삽입구를 한두 개더 정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보통 거의 대부분은 이두 개를
뻥뻥 뚫어서 수술하는데 드물지만 이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 하나 정도로 뚫어가지고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거물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는 관절경이 아니라 여기서 제거를 했잖아요. 필요한 건 관절경 수술을 다 하고 여기다가 한 1, 2cm를 더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1, 2cm를 조금 더 절개를 한 다음에 절개창을 통해서 관할적으로 이런 큰 골편이라든가 골극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관절경 삽입구는 상처가 아문 후에 간헐적으로 마사지 등으로 수술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뻥뻥 뚫어서 여기를 이제 구멍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아문 다음에 여기 멍울이 잡혀요. 흉터가. 그래서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한두 달 정도 해주셔야 그런 것들이 좀 잘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활액막 절제술은 수술 첫 2, 3일간은 뼈 수술하는 것만큼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수술 후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주에서 4주간 반기부스나 통기부스를 시행을 합니다. 왜냐면 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움직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반기부스 같은 거나 통기부스 같은 것들을 짧게 하면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수술, 관절경적 활액막 절골술 또는 거기다 더하기 관절경적 골편 유리체 골극 제거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입니다. 족관절 관절경으로 활액막에 관련된 수술을 마친 후 환자분은 옆으로 이렇게 눕힙니다. 옆으로 눕혀서 이제 바로 있던 환자분이 바로 누워 있던 환자분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요. 피부 절개는 되게 이제 발을 외측에서 보시면 바깥쪽 복순뼈인데요. 발을 이렇게 하면 이게 주름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개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발 주름이 원래 잡히는 부위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 표시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하고 절개를 해서 벌리면 하방 신전 지대라는 게 있어요. 맞아. 수술 후에 이렇게 절개 부위에는 흉터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절개창 부위로는 신경에 말초 신경들이 다 이렇게 손상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절개창 주위, 흉터 주위로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 수술할 때는 이 앞으로 천비골신경, 요 뒤로는 비복신경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다 보호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주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 절개창 자체에 아물면서 생기는 이상감각은 생긴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절개 후에는 하방신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방을 여기서 이제 지방을 방리하고 하다 보면 하방신전지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절개를 해서 딱 당기면 관절낭이 생깁니다. 관절낭이 보입니다. 관절 주머니가 보이는데 그거를 째고 들어가면 이제 전하방 경비인대와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하방 경비인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병변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하고 두 번째로 비골화 부골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거를 합니다. 비골화 부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비골인데요. 여기 아래 이 전거비인대가 이 비골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비골에서 떨어진 작은 뼈 조각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오른쪽 발목인데 이게 비골이면 여기에 뼈 조각이 하나가 조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거비인대가 대부분 붙어 있는데 그 비골은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비골화 부골이 있을 경우 제거함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병변을 주위에 있는 병변을 다 다듬어서 전거비인대하고 종비인대를 다듬고 비골에다가 터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앵커라는 작은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뼈에다 뚫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봉합사로 봉합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접질리지 않게끔 하죠. 그런데
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약할 경우, 특히 전거비인대가 매우 약하거나 가늘 경우에는 인조인대, 동종건, 자가건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만성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전거비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꿰매봐야 나중에 또 틀어집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쭉 아래로 다시 와서 보시면 인조인대, 이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끈 같은 게 있어요. 인조인대나 동종건, 다른 사람의 힘줄을 동종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비골건 같은 것들을 비골건이나 아니면 다른 힘줄을 조금 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추가로 전거비인대, 가늘어진 전거비인대를 보강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건술입니다. 봉합술이 아니라 재건술. 이거는 수술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요. MRI나 초음파 보고 판단이 되는데 수술 중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주요 수술이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 딱 여기서부터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하방 신전 지지대. 이 하방 신전 지지대는 힘줄도 아니고 인대도 아닌데 근막, 건막 같은 거예요. 골막, 근막 같은 약간 튼튼한 조직이에요. 얕지만 튼튼한 조직. 요것을 발목 외과 바깥쪽 복숭뼈에 한 번 더 꿰매줍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접질르는지 않게 좀 짱짱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시술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피부 안에 있는 지방 조직과 피하 조직을 봉합하고 그다음에 피부 연부 조직을 봉합하는데 나일론을 쓸 수도 있고 의료용 테이프를 쓸 수도 있고 피부 본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 후에는 반기부스를 유지하다가 수술 후 3일에서 7일 정도 경과해서 부종이 가라앉으면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깁스로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이게 보면 이거 하고서는 바로 이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개월 아니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주 또는 4주까지 키, 몸무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3-4주까지 이제 이거를 하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단기부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 발목 보호대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감싸는 좀 단순하게 생긴 그런 보호대도 있어요. 그런 보호대 보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건 수술 후의 치료 방법은 이런 깁스나 반깁스나 보조기나 보호대의 방법은 수술하는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깁스, 통깁스 전체 기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 키, 몸무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에서 4주 정도 하게 되고 살살 디디는 경우도 있고 통깁스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체중 부하가 다 가능합니다. 반깁스, 통깁스 기간에도 발가락 운동과 비골근 강화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 운동은 이렇게 깁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뒤로 쭉 제끼고 구부리고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비골근 강화 운동으로 강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따로 동영상이 있긴 한데 발을 바깥쪽 위로 제끼는 거 이렇게 제끼는 운동이 비골근 강화 운동입니다. 근데 깁스 했는데 어떻게 저 운동을 하란 말이냐? 그런데 깁스를 한 상태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육은 땡기거든요. 근육이 수축이 됐다 풀어졌다 수축이 됐다 풀어졌다 그런 근육 강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에 대한 수술 과정 설명이었습니다.